대종경 제8 불지품 6장 대종사 송벽조에게 중용의 솔성 지도를 해석하여 보라. 하시니 그가 사례기를 육아에서는 천리자연의 도에 잘 순응하는 것을 솔성하는 도라 하나이다.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도에 잘 순응만 하는 것은 보살의 경지요. 천도를 잘 사용하여야 부처의 경지이니 비하건대 능한 기수는 좋은 말이나 사나운 말이나 다 잘 부려 쓰는 것과 같으니라. 그러므로 범부 중생은 육도의 윤회와 12년에 끌려다니지만은 부처님은 천업을 돌파하고 거래와 승강을 자유자재하시니라.